월바이티 TV 구독자 여러분, 실령님 모시고 신의 길을 가는 구룡정사 네, 최장군 옳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네. 네, 저 뭐 생년월일 같은 거 말씀드리면 되나요? 네. 아, 저 생이거든요. 네, 생일이? 아이고, 일부 종사 못한다. 시집 빨리 가지 말아라. 뭐 결혼 안 했어요. 네, 빨리 가지 말라고. 일부 종사 못할 테니까. 네. 네. 빨리 가면 뭐 이혼한다 그러긴 하던데. 그래서? 못 갔어요, 지금. 아니, 안 간 게 천만 다행이지, 뭘 그러고. 그래, 좋은 연분. 네. 전성 배필 만나서. 네. 100년 하루 할 수가 있는 거야.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, 저? 아니요, 이제. 아이고, 아직 멀었다, 얘. 아직도 가면 안 돼요? 안 되고, 내후년에는 연분이 생겨. 올해는 없어요? 에이, 올해는 있어도 그냥 사귀다가. 네. 밥이나 먹고 여기나 당기고 해야지. 네. 안 돼.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으니까. 네. 유념하셔. 유념하고. 네. 고비 잘 넘어가야 돼. 네. 회사는 어때요? 본인이 회사? 이동수가 있구만. 이동수가 있어요? 변동수가 있어. 아, 지금도 억지로, 지금도 억지로 찾고 있구만. 뭘 그래. 아. 양도 안 차고, 성도 안 차고. 뭐 다른 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.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아유. 올해 저기 9월 달 있지? 네. 9월 달에 변동수가 생겨. 뭐 사업 같은 건가요? 아니면 무슨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? 그렇지. 본인은 사주팔자에 네. 응대에 붙이고 가만히 있는 건 못 써. 인간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네. 움직이는 게 보여. 좋은 건 아니네요. 뭘 좋은 게 아니야. 그래야 돈도 생기고, 응? 먹을 전, 입을 전도 생기고. 그런 팔자야. 남편이 벌어다 주는 곳은 집에 있을 그런 팔자가 아닌가 봐요. 그렇지. 그 본인 같은 경우가 내후년에 운이 좋아요. 네. 연분도 만날 테고, 큰 부귀영화는 아니어도, 네. 본인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, 첫째는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. 네가 좋아해야 돼. 상대가 좋아하면 안 돼. 너는 그래 안 그래? 근데 원래 여자는 이게 뭐지? 남자가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본인 팔자는 네. 그 본인이 좋아해야 돼. 아... 인물도 좀 있어야 되고. 넌 따지는 게 이렇게 많냐? 아이고 말도 못 한다 너. 아유. 그래 안 그래? 저 따지죠. 이렇게 너무 쳐져가지고 네. 웬만한 남자는 저기 눈에도 안 들어와.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? 뭔 사업을 하고 싶은데? 뭐 딱히 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이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뭐 이동수가 있다고 하면 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아이고 사업을 하지 말고 네. 장사를 해라, 장사. 맞돈잡이를 해. 그게 뭐예요? 맞돈잡이 몰라? 네. 내가 뭐 주고 바로바로 돈 받고 수금 되는 거 있잖아. 네.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. 그럼 저 막 40살에 결혼하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? 애는 없어요? 아, 왜가 없어, 왜. 날려면 한 3명은 있겠네. 40살에 결혼 3명이요? 그럼. 하나만 낳아, 근데 하나만 낳아. 네. 하나만 낳고. 원체 저기 내 후년이 좋아. 아주 길년이고 네. 구상이 많아. 구상이 본인이 네. 공상과 망상이 많은데 네. 아직은 기지개를 못 폈단 말이야. 아직은 네. 본인의 힘을 가지고 힘 가지고는 어렵고 네. 저 밀어주고 땡겨줄 그런 반려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기다려서 보면은 내년 후년에 꽃피는 춘삼월 있지? 네. 그때 낳습니다. 그러시는 거야. 건강은 어때요? 오래 사나요?
본인은 건강이 뭐냐면 위장 쪽으로 안 좋지. 항상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야. 동상방상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요 기회 저 고비만 잘 넘으면 전화 위복이 생길 거요. 그래서 사주팔자에는 재물은 있어.